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박몽건 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권이라는 새로운 투자 자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혹은 입주권을 취득을 해서 거기서 신축 아파트가 새로 이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그런 행위 자체가 부동산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되는 대체 취득에 따른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그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의 요건에 해당이 됐을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주택수를 두 개가 아닌 하나로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데 이와 같은 그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 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비과세 제도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달리 재개발 재건축은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서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가서 실제 거주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저기 취득하고 나서 이제 3년 안에는 공사가 완공돼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겠지. 왜냐하면 나는 3년 안에는 그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을 했는데 입주권이 취득하고 나서 지금 뭐 용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뭐 5년, 10년 이렇게 막 공사가 뭐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처럼 공사가 지연이 되는 거죠. 2년, 3년,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려면 3년, 그리고 종용지역은 지금 2년인데 그 안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2년, 3년이 지나도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만약 취득했을 경우에 그는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입주권을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완성되기 전에 취득을 양도를 했거나 혹은 완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신축주택 완성일로부터 세대 전원이 2년 내에 이사를 해야 되는 요건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은 그리고 나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으로 여러분들이 비과세 특례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실수요 목적으로 대체 취득에 따른 실수요 목적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비과세로 했을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입세대 사항을 열람을 해가지고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납세자한테도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비과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완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또 신축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세대 전원이 2년 내에 이사를 했을 경우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지만 사실상 사후관리 요건을 채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